주시옵소서. 먼저 선물로 준 어린 딸 유정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절, 4절, 5절 이렇게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다음에 그 열매다,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열대 형제 가정에 성도진 가정에 이렇게 유중이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장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의 성급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유중이가 성장의 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의 성장의 감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사랑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의 자녀는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결코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유중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육신의 강건함도 확보해 주셔서 저가 성장의 감에 따라서 몸도 건강하고 또 지혜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가정에 기업이 되고 성급이 되는 귀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유중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물로 준 유정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김용태 형제네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정이와 또 뭘로 먼저 선물로 주신 유정이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잘 기도하면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그 가정의 기업이 되고 그 가정의 상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태 성도님 가정에 1년 전에 유중이를 선물로 주셔서 사랑하는 가정에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상급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는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했사오니 정말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정이 빛나며 또 사랑하는 가정의 뜻을 크게 이루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사랑하는 아들이 더욱더 성장해 갈 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셔서 그가 영적으로 강건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인격도 허락해 주시고 또 진리를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성장의 감에 따라 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선물로 준 우리 유정이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딸에게도 행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셨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가정가정마다, 또 어린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물 붓듯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식탁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한 가운데 주님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골다리 치대.
됐어요? 이걸 안 먹어. 이게 메이저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걸 그러니까. 아, 이거 좋다.